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50대 중반을 지나 후반으로 향하고 있는 제 또래에서도 벌써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명이라면 그 친구가 건강을 잘 유지 못했다거나 불운했다거나 할 수 있겠지만 벌써 올해만 들어서도 5명의 친구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으니까 저희 나이대가 이미 이런저런 심각한 질병이 터져 나오는 때가 된 겁니다. 다행히 쓰러졌던 5명 모두 목숨도 구했고 치료 이후에 큰 후유증 없이 살고 있습니다만 이들의 공통점을 보자면 모두가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몸살이지 않고 열심히 살아왔다는 거예요. 뭐 또 따지고 보면 이런 모습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뭐 유별나다가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그렇게 몸살이지 않고 밤낮이 따로 없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친구들은 하나같이 은퇴 이후에 있을 길고 긴 노후를 대비하는데 온 힘을 쏟았고 마지막 피치를 올리는데 정신이 팔려 있었지 정작 죽음이 그렇게 바짝 자신들 곁에 와 있었다는 것을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살지 알지 못합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자신들도 그 언저리 어디쯤까지 살겠지 하고 그냥 나이 들 것에 대비해서 돈을 모으는 데만 열중합니다. 삶과 죽음은 동전 앞뒷면 같다는 말이 있듯이 잘 죽을 준비를 하는 것이 진정한 노후 대비이고 또 충만하게 잘 사는 것이 잘 죽는 준비라는 전문가의 말을 의미심장하게 마음에 담으면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언제 닥칠지 알 수 없는 죽음을 잘 맞이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후 대비에 대한 주제라고 절대 침울하고 어두운 얘기 아니니까 지금부터 괜히 마음 무거워지실 필요 없습니다. 잘 죽는 것도 능력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유능함을 남기시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ike a bell cut. 노후 대비보다 중요한 사후 대비를 잘하는 비결 첫 번째, 후회만 가득한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면 우선순위를 정해라. 죽음 앞에 섰을 때 가장 먼저 밀려오는 감정은 온갖 후회와 회한이라고들 말을 합니다. 아직 전하지 못한 마음, 하지 못한 일, 이루지 못한 꿈, 헛된 것에 정신이 팔려 진짜 중요한 것들을 놓치며 살아온 시간들에 대한 회한이 깊습니다. 내게 시간이 좀 더 남아있다면 혹은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져보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몰랐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야 그거 누가 모르냐 그거 다 아는 얘기하고 있네 진짜 이렇게 대꾸를 했었겠죠. 하지만 다 안다며 타박을 줬던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현실은 틀리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죽음 앞에서 땅을 치고 목 놓아 울어도 소용없는 그런 후회들을 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해야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때 그런대로 열심히 잘 살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지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일에는 네 가지 종류의 일이 있습니다. 급하고 중요한 일,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 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일,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인간이 살아가면서 전 생애에 걸쳐 중요한 일들은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 이 부류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다는 핑계로 이 중요한 일들은 자꾸 뒤로 밀려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되면 뒤로만 밀려났던 급하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일들을 하지 못해 큰 후회를 하게 되는 거죠. 지금은 돈을 벌어야 해서, 지금은 승진을 위해 인정을 받아야 해서, 지금은 성공을 위해 밤늦게까지 가족들을 뒤로 한 채 인맥을 넓히려고 사람들과 교제를 합니다. 잘 죽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중요하다는 일로부터 고개를 돌려서 내 인생 전체로 봤을 때 정말로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다시 확인하고 그 중요한 일들을 뒤로만 미뤄둔 채 놔두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 말이죠.
살아가는데 진정 중요한 본 줄기와 삐죽삐죽 삐져나오는 곁가지를 분별하고 곁가지는 쳐내고 본 줄기에 집중하고 살아야 죽음이 코앞에 닥쳤을 때 그나마 큰 후회거리가 없게 됩니다. 노후 대비보다 중요한 사후 대비를 잘하는 비결 두 번째, 머무르는 자리를 잘 정돈해라. 떠나야 할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언제나 이런저런 미련이 남기 마련입니다. 두고 가는 자녀와 배우자에게 살면서 속마음처럼 사랑을 온전히 전해주지 못한 것이 마음 저리고 자신의 뜻대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보지 못한 것과 여러 나라를 돌며 세상을 경험하지 못한 것, 그리고 돈을 모을 줄만 알았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대로 한번 써보지도 못한 것이 미련에 남을 수 있습니다. 자식을 키우다 보면 자식들과 갈등이 빚어지기 마련이죠. 그렇게 갈등이 있었는데 미안하다 한마디 하면 눈 녹듯이 녹아내릴 것을 괜히 자존심에, 분한 마음에, 괘씸하다는 생각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틀어져 버린 관계를 방치하며 살아온 것이 한스럽기도 할 겁니다. 특히 자녀에게 제짝을 찾아 맺어주지 못하고 떠나게 된다면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미안함과 미련이 남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자식들은 대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서둘러 식을 올립니다. 떠나실 분의 미련을 덜어드리기 위한 거죠. 그러다 보니 결혼식장은 눈물바다가 되기 마련입니다. 미련을 갖지 않기 위해서는 사랑을 마음속으로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사랑을 적극적으로 자녀와 배우자에게 표현해야 할 것이고 틈틈이 여행도 다니고 미련하게 돈만 모으지 말고 자신을 위해서도 큰 돈도 쓸 줄 알아야 할 일입니다. 자식에게 상처를 줬다면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 노력해야겠죠. 자신이 영원히 자식 곁에서 돌봐주지 못하는 것까지 마음 아파할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하게 살아있더라도 영원히 자식 곁에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자식들은 자식들만의 세계를 살아갈 것인데 그것까지 부모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는 것이겠습니다. 쓸데없는 미련을 가지고 살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역할과 한계를 분명하게 선을 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식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좋아하는 그 돈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을 넘어 그 이상까지 기대하면 헛된 미련에 마음만 아플 뿐입니다. 선을 넘어 자신이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들까지 넘보며 욕심을 부리면 미련이 남습니다. 그러니 늘 자기 자리가 어딘지 생각하면서 정돈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악착같이 아껴 쓰며 모은 돈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다는 것이 억울하다면 그것은 자기 분수에 넘어서는 돈을 가진 거라고 생각해야 하고 자녀와 배우자, 부모를 남기고 떠나려니 미련이 남는다면 그것은 나 없이 살아갈 그들 각자의 인생에 대해 과욕을 부리는 거라 합니다. 왜냐하면 남겨진 사람들의 일상은 변함없이 지속될 것이고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인연을 만들며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건 떠날 사람이 걱정할 것이 못 됩니다. 노후 대비보다 중요한 사후 대비를 잘하는 비결 세 번째, 두렵지 않으려면 바르게 살아라. 죽음 앞에서 느끼는 압도적인 감정 중에 하나는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일, 불확실한 일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죠. 누구도 피할 수는 없지만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니 두렵습니다. 이런 두려움을 없애기 위한 한 가지 힌트는 죽음을 경험했다는 사람들과 죽음의 코앞까지 갔다가 기적처럼 살아 돌아온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을 경험했다는 분들의 이야기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일이니까 이분들의 이야기는 사실 믿거나 말거나 수준으로 취급할 수도 있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죽음을 경험했거나 죽음의 코앞에서 기적처럼 살아난 사람들은 그 이후 모두 새로 얻은 삶을 보다 보람차고 올바르게, 선하게, 남들을 위하면서 살려고 노력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후 세계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고 증명할 수도 없지만 다만 분명한 것은 죽음 앞에서 두려움이 없으려면 부끄러운 삶, 죄를 짓지 않는 삶,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고 평온하게 준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남의 마음 아프게 하지 않고 선하게 살아야 할 일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해 나가다 보니 딱 느껴지는 거 있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인생을 충만하고 선하게 사는 것이 곧 인생을 잘 마무리하고 또 그래서 잘 죽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은 연결되어 있고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고 말을 하는 것이겠죠. 착하고 복되게 살아온 인생치고 험한 끝맺음은 없는 법입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인생의 본줄기와 곁가지를 잘 구분하시고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들을 미루지 않고 차근차근 해나가는 하루가 되길 빌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